이 컴핑을 가지고 탐으로 좀 응용할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원, 투, 원, 투, 쓰리, 포. 1, 2, 3, 4 스네어가 다 컴핑했죠. 근데 지금은 딱 두 박자만 스네어로 컴핑을 합니다. 나머지는 라이드로, 하이햇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. 자. 다음 패턴은 스네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. 그 다음 패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마지막 패턴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한번 볼게요. 사실 나머지 패턴들도 계속해서 연속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뭐 첫 번째 패턴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이 중에서 좀 꺼내서 쓸 수 있는 것들만 추려가지고 필인으로 좀 만들어 볼 겁니다.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 주 동안 편안하게 탐 이동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만드시는 게 숙제입니다.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